자, 네이버의 대안주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온라인 쇼핑 확대 그리고 플랫폼 기업, 풀필먼트 서비스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네이버인데 일단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대안주로 NHN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한물 주셨고요. 그리고 풀필먼트 서비스의 수혜 그리고 이와 개를 같이 하는 CJ대한통운을 오히려 네이버의 대안주로 확인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NHN과 CJ대한통운, 네이버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자,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대안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김인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부터 볼까요? 네, 앞에 NHN은 NH로 시작하다 보니까 네이버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이버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슨 그 포켓 뭐 이게 좀 약간 그런 게임이죠. 네. 예, 한 게임 쪽에 이쪽이 강한 변화고요. 게다가 페이코라고 하는 요즘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잘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좀 묻혀진 전자결제 쪽에 페이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이제 코미코라고 하는데 이쪽은 웹툰 보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웹툰 쪽이 직접적으로 또 아직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지위는 이어지고 있고요. 음악 쪽에 벅스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티켓 링크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연 관련된 쪽에서 티켓을 예매할 때 이제 수수료를 받고 하는 쪽인데 코로나19 관련돼서 피해주였었죠. 그쵸. 공연들이 다 올면 전 스톱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쪽이 지금 살아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와 함께 실적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플랫폼주의 한 역할이다 보니까 비슷한 관점 쪽에서 2018년도부터 어떤 레벨업한 이후에 실적 흐름들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를 화답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플랫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 조금 더 대안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올해 영업이익도 한 1270억대, 한 25%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는데 주가 수준을 보다 보니까 올해 실적 대비한 선행 PR이 20배. 많이 싸 보이죠? 그래요. 20배가 이렇게 싸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했었을 때는 오히려 NHN이 조금 더 한 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HN을 김민수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아까 하는 사업 분야 이렇게 쫙 펼쳐보니까 뭔가 약간 스몰 네이버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약간 드네요. 이러면서 PR이 20배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아이러니하지만 20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NHN 나도 플랫폼주다. 어제도 뭐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올라갔으니까 플랫폼주로서 NHN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대안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 임순재 대표님은 NHN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게다가 특히 이제 그 지급결제 관련된 부분 쪽으로 조금 이제 강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돼서는 뭐 매수도 뭐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도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약간씩 방향을 틀고 있네요. 상승으로. 과연 NHN이 네이버의 대안주로서 좋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대안주 바로 가겠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로 CJ 대한통운을 우리가 네이버의 대안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임순재 대표님이 주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커머스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대한통운을 갖고 나왔고요. 네. 일단 뭐 네이버랑 대한통운은 작년 말에 이제 서로 지분 교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혈맹 같은 그런 관계를 그렇죠. 이제 맺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택배 점유율 자체가 뭐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택배가 그 점유율이 50.8%, 뭐, 독보적인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약간 좀 부진했습니다. 뭐, 부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택배 요즘에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택배 또 협상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그 분류 관련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 때문에 일단 1분기에는 뭐 영업 이익 부분이 좀 감소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실적 예상보다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는 일단 그런 부분이 전부 이제 해결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실적도 다시 이제 정상화돼서 1,000억대가 넘어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번에 이제 택배
노조 이제 파업을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택배비 인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택배비가 인상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건당 한 200원 정도 인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인상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좀 수입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동화가 비교적 다른 택배 회사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택배 관련돼서 분류 인력을 이제 확충을 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다른 데보다 적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체국에 대한 이제 택배를 일반 이제 소포 업무로 좀 전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체국이 택배 그 시장에서 한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0% 정도를 아마 그 외부의 이제 민간 그런 택배 업체로 넘기게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위 점유율 사업자인 CJ대한통운에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즘에 이제 택배 회사들의 가장 이제 이슈죠. 이제 풀필먼트 관련된 서비스를 좀 이제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군포에 이제 상온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센터가 오픈이 되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용인에 콜드체인 관련된 그 센터가 이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양 최대의 이제 곤지암 메가허브 센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상당히 이제 배송 과정이 좀 단축화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네이버도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이제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배송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쿠팡의 로켓 배송과 같은 이제 서비스를 아마 조만간 이제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 이익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네이버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 물류 서비스에 이제 다양한 그 AI를 접목한 솔루션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개의 그 센터에서만 이제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련 비용도 뭐 상당히 좀 줄일 수가 있고 배송 속도는 늘릴 수가 있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이버와의 끈끈한 혈맹 관계가 이제 협력이 된 CJ 대한통운도 네이버의 대안주로서 충분히 주가 상승에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CJ 대한통운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우체국에서 이제 택배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포는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데 소포와 택배의 차이가 뭔가요? 소포와 택배의 차이요?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중단해도 소포로 업무 이어지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은 그냥 말씀드렸고요. 네. 근데 CJ대한통운을 보면서 일단 좋죠. 지금 또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고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고정비,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판관비와 함께 꾸준하게 들어가는 회사들은 일단 실적이 좋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택배 관련된 단가를 올려서 그만큼 이를 커버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늘어나든가 해야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텐데 이 부분이 일단은 또 택배비 올리려면 또 눈치를 많이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용을 좀 절감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류 자동화 쪽이 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길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탄력을 지금부터 강하게 가기에는 어느 정도 알려진 실적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CJ대한통운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제안해 주신 대안주의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께서 해주실까요? NHN의 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며칠 전에 한번 살짝 눌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쪽에서 아마 오늘 좀 힘내면은 다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서 8만 원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가격대 일단 살짝 들어가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지난 흐름을 봤었을 때 아직 박스권 상단부 쪽도 못 갔다라고 되면 이 부분 쪽인 한 9만 원대 정도로 상단부 정도를 일단은 1차로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7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에 대한 투자 가격 전략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 CJ대한통운 가격 전략이요. 네, 뭐 최근 들어 뭐 계속 그 좀 박스권에 좀 멈춰져 있었죠. 일단 뭐 18만 원 이하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데 뭐 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뭐 1차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까지 뭐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전 이게 그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3만 원까지 갔었으니까요. 뭐 2차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 가격은 네. 15만 원 전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CJ대한통운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 라인은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의 대안주로 NHN과 CJ대한통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